매일 신을 위해 꽃을 사는 나라. 인도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도인의 일생과 함께한다는 꽃. 꽃은 신의 축복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과 꽃과 그리고 사람이 뒤엉킨 곳, 12억 인도인의 꽃시장을 찾았습니다. 한때 인도의 수도이기도 했던 도시 콜카타입니다. 마더 데레사와 시인 타고르로 유명한 곳이지만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건 상점들마다 걸려있는 꽃들이네요. 오늘은 인도 최대 명절인 디왈리. 어딜 가나 꽃이 지천입니다. 유독 가게들이 꽃 장식에 열을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나마스테. 이게 말하자면 꽃이 부정 노릇을 하는 셈이네요. 장식이라 그러면 이렇게 전등을 달거나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꽃을 꽃만 따가지고 실에 깨서 이렇게 달구시니까 되게 무슨 꽃감 말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큰 의미가 있어 보여요. 사실 이 장식엔 꽃시장 상인들의 정성이 한땀 한땀 배어 있습니다. 디왈리 하루 전날, 인도의 꽃시장을 찾기 위해서 하우라 기차역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포장된 꽃짐을 배달하는 짐꾼을 만났는데요. 우와. 짐꾼 뒤에 스페어로 한 명이 따라가고 있어요. 힘들 때 교대하려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뒤쫓아 가다 보니 이런 짐꾼들이 순식간에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꽃과 나뭇잎을 머리에 인 채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인도에 사람이 많다고 얘기만 듣다가 직접 이렇게 아침부터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다리 위에 사람이 꽉 찼어요, 지금.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다리 밑에 있는 가트. 저곳에 바로 인도 최대의 꽃시장이 있었습니다. 하루 유동 인구만 10만 명에 달한다는 꽃시장.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라는 물리크 가트 꽃시장. 하루 거래되는 꽃의 양만 수백 톤에 달해서 규모로 보자면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꽃이랑 사람밖에 안 보여요. 누가 상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구분할 길 없는 대카오스의 현장. 구경은커녕 한 발짝 떼기도 어렵습니다. 헬로. 야오. 자, 비게다. 이렇게 많은 시장에 사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한데. How much? 500. 500. The same? Same. Just different color. Just different color. 아, 오케이. 기다 싶은 곳엔 어김없이 좌판이 깔렸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장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주문량도 평소보다 급등해서 도매상들은 진포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서 풀 कहां कहां जाता है पूरे ऑल ओवर इंडिया में सप्लाई होता है इस फूल का क्या होता है पूजा में काम लगता है मतलब कौन से पूजा में मंदिरों वाले में मंदिरों में मस्जिद में गुरुद्वारा में चर्च में सब जगह लगता है शादी में लगता है आदमी मर जाता है उसमें भी लगता है 특히 메리골드라 불리는 이 꽃은 힌두교 최고의 신 비슈누를 상징하는 데다 싸고 잘 시들지도 않아서 제일 인기가 좋다네요. 풀향기도 나고요. 달콤한 사탕 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보기 화려함에 비해서 냄새는 되게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할까? 좀 그런 느낌도 서민적인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 인도에선 꽃만 떼서 팔기 때문에 이렇게 화환 만드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가족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로? 너로? 순식간에 화환 하나가 뚝딱입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화환을 걸어줬습니다. 인도에서는 당신을 환영한다는 의미라네요. Namaste. God bless you, my son. 아, thank you. 너무 열심히 머리 감으시는데. 구경꾼이 저밖에 없는 걸 보면 인도에서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닌가 봅니다. 강간을 잡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슬레이야 나왔다 했어. 원래 코너예요. 원래 코너. 아빠. 벌써 15년째 아들이 강에서 길어온 물로 목욕을 한다는 아버지. 시장 골목이 일터이자 집인 이들에게 이런 풍경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듯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 역시 시장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해결합니다. 먹고 자는 것은 기본이고 강가 옆 가트에선 목욕과 빨래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푼이 아까운 상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공짜 시설이 어디 있을까요? 인도인들에게 강은 몸과 죄를 씻어내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더럽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목욕도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면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다음 해 이제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투 뒤편에 이 꽃시장이 생긴 것도 목욕을 일을 마친 이들에게 꽃을 팔던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매일 싱싱한 꽃을 바치며 신에게 기도를 올릴 수 있었죠. 디왈리 명절은 꽃시장 상인들이 목돈을 거머쥘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 송이의 꽃이라도 더 팔기 위해 상인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시장은 다리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미로처럼 무작위로 연결돼 있습니다. 초행자는 길 잃어버리기 딱 십상이죠. 군데군데 또 다른 작은 시장 마당이 등장하고 여기선 시장 초입에선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꽃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메리골드보다 좀 더 값이 나가는 꽃들은 전문 장식가에게 맡겨지고 있었는데요. 대를 이어서 오랜 시간 꽃 장식만을 업으로 해온 이들이었습니다. 예, 함로카 칼리 저 무르티 칼리마카 푸자 해 칼 해나 우스카 갈라메 아아앞 लोगों के फूल बनाने वाले उसमें कोई विशेष एक जाति है क्या वो माला मालाकार बोलता है जाति है जाति है मालाकार आप कितने साल से ये काम कर रहे हैं हम कम से कम हो गया 35 साल 35 साल से आप फूल का काम कर रहे हैं आपको फूल देखने में ऐसा नहीं कि खराब लगता है अब क्या खराब लगेगा इसका धंधा ही तो हम लोग का है इसको ये करके फिर चलता है फूल खराब नहीं लगता भगवान के चरण में भगवान के गले में आपका माला हार बन के जाता है आपको कैसा महसूस होता है वो तो अच्छा ही लगता है हमारा बनाना चीज जो गला में जाता है भगवान को तो अच्छा लगता है 콜카타 빈민가의 다리 밑에서 피어난 인도 최대 규모의 꽃시장. 이 꽃시장 뒤에는 인도 인구의 80%가 믿는 힌두교가 존재하죠. 힌두인들에게 꽃은 예로부터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로 전해집니다. गीता में भी भगवान ने कहा पत्रम पुष्पम फलम तोयम यो मे भक्त्या प्रियच्छति भगवान ने पुष्प को अति प्रिय उसको माना है तो भगवान ने कहा कि जो भी नया जो हमारी किरणों से उदय होता है और हमारी किरणों से ही होता है लुप्त हो जाता है वह वस्तु भगवान अपने आप को अन्य को अति प्रिय करते हैं 드디어 디왈리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디왈리는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이자 힌두 달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의미해서 하루 종일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가우마타에 가우마타 제페르발리 가에 아 나식샤에 암로 상술이라고 해도 신의 정령이 깃들었다 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3억 3천이 넘는 다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매기도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나 봅니다.
인도 전역에서 펼쳐지는 디왈리 축제는 지역별로 중요하게 모시는 신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콜카타가 있는 서벵골주에서는 파괴와 죽음의 여신이라 불리는 칼리를 모십니다. 디왈리를 맞아서 칼리 사원 앞에는 참배 행렬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칼리 여신을 상징하는 붉은 히비스커스 꽃을 든 채 맨발로 기도 순서를 기다립니다. 원래 촬영이 금지된 곳이지만 현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맨발로. 맨발로. Come with me. Inside temple, little crowd there. Beware your pickpocket, valuable ornaments, everything. Okay, be careful. 사원의 중심으로 들어가기까지 절차가 꽤 복잡했는데요. Wife, husband, father, mother, you all family. This is goddess the offer, the goddess Kali. Ami. Touch your head for your family. 모든 의식엔 꽃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파괴의 칼리 여신에게는 특별한 의식이 더해지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들이 신성한 의식인 만큼 그 대목은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향을 피워놨는데요, 많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신한테 바치 염소나 양을 재물로 바치는 재단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곧바로 저기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밤이 되면서 디왈리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네요. 금빛깔의 신상은 신선한 꽃들과 함께 범접할 수 없는 자태를 뽐냅니다. 명절 휴가를 맞은 인도인들은 밤낮으로 신상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올려요. 디왈리 축제엔 라마 신이 악마를 물리치고 귀환할 때 사람들이 등불을 밝혀서 환영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그래서 디왈리가 되면 인도 전역은 형형색색의 빛들로 채워집니다. 힌두의 가장 큰 그 행사다운 그런 게 밤에 드디어 드러나네요. 낮에는 그냥 시장통 같았는데 밤이 되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풍물패가 가세하면서 축제엔 신명이 더해지네요. 화려한 불빛부터 거리를 가득 메우는 축제의 소리와 냄새까지 무뎌져 있던 사람들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오감이 전부 다 열려 있는데 냄새부터 시작해서 이 음악 그리고 만져지는 거 이거 자꾸 부딪히면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계속 그 길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닌 거고 이걸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지.
각 가정에선 집으로 향하는 골목부터 시작해 온 집안에 불빛을 밝히고 꽃을 뿌립니다. 여신이 집에 빨리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해피 도알리. 땡큐. 뷰티풀. 유 메이? 줌머 라이크. 집에선 마침 기도승을 모시고 제를 올리는 참이었습니다. 매일 신을 모시는 인도인들이지만 디왈리에 거향하는 뿌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꽃들로 제단을 장식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빛을 나르며 악귀를 쫓고 신을 맞이하는 인도인들. 종교는 달라도 신에게 축복을 구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럼 힌두교의 최대 성지로 불리우는 바라나시의 디왈리 풍경은 어떨까요? 바라나시의 디왈리는 갠지스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도인들에게 갠지스강은 어머니의 강이자 곧 신입니다. 이들이 강가 여신이라 부르는 갠지스강은 3억 3천의 신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끌벅적했던 콜카타와는 어딘지 달라 보이는 바라나시. 하지만 빛을 밝히고 신을 맞는 의식은 인도 전역 어디보다 화려하게 치러집니다. 이 हमलोग दिया जो बनाते हैं इसको थोड़ा सा फूल माले से रख करके सजा करके और फिर एक दिया ये ऐसे ले करके और उसमें ये फूल माला सजा करके ये अब इसमें आग जला करके फिर चलेंगे गंगा जी वहां पे 힌두 달력으로 깜깜한 금음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촛불 접시를 들고 강으로 모여듭니다. 이것은 이들이 강가 여신이라 부르는 갠지스강에 올리는 제사, 아르띠 푸자입니다. 이곳에서도 꽃은 신을 즐겁게 하는 선물이죠. 흐드러진 꽃과 등불로 진행되는 아르띠 뿌자. 인도 전통 악기 소리까지 더해져서 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라 믿는 인도인들은 갠지스강의 디아를 띄우면서 다음 생의 행복을 빕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콜카타 꽃시장은 디왈리 명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한 짐꾼들은 담소를 나누면서 아쉬움을 달랍니다.
늘 칼잠을 자야 하지만 1년 내내 손님 많은 꽃 시장은 축복받은 직장이에요. 고된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건 꽃을 좋아하는 신의 존재입니다. 가난한 이들도 돈이 많은 이들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이죠. 어쩌면 신이 꽃을 사랑하는 데엔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